양,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고소한 먹방 유튜버 찌양이요. 해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라면서 또 다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충격적인 내용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해서 유흥업소에 나가게 했다라고 했던 그 전 남자친구. 그런데 그 전 남자친구가 거기서 그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행동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헤어진 상태에서도 강제로 당했던 것은 몇 년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었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의를 도용했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전 남자친구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임신 중절 수술까지도 받았다는 얘기를 고백한 겁니다. 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찌양이 왜 이런 부분까지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까? 예, 찌양 측에서 이제 얼마 전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대방인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측에서 이런 이제 영상을 올려서 해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찌양이 타인의 이름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수술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의혹에 대해서 이 주장을 한 게 이제 쯔양 전 남자친구의 누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은 그 통화 녹취에서 쯔양에게 이름을 다 빌려줬었다. 그리고 해당 유튜브 채널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쯔양의 이름을 도용해서 한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불법 수술을 했다라면서 이게 임신 중절 수술이었음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예.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는 쯔양을 주민등록법 위반 그리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달라, 조사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는 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찌양이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했던 것을 미리 밝힐 수 없었던 이유는 이것이 성폭행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사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의 도용 의혹이 제기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어요? 네, 쯔양 측은요. 당시 쯔양 씨가 당시 받았던 수술이 전 남자친구가 알았던 병원에서 이루어졌다면서 명의 도용이 사실인지 알지 못했다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사를 통해서 명의 도용이 확인이 된다면 제가 몰랐더라도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은 달게 받겠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런데 쯔양 씨 측에 따르면 가세연에서 그 내용을 밝힌 뒤에 그 전 남자친구의 누나가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명의 도용은 그 누나도 들었던 이야기를 전했던 거라 확실치 않아서 그 누나가 기록 등을 확인해 봤는데 1년치 건강보험공단의 기록을 찾아봤지만 이 산부인과 관련 기록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명 영상이 나가자 또 유튜브 가세연 채널에서는요. 또다시 건보원 홈페이지에 최대 5년치의 진료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한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달라 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좀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예. 전 소속사 대표 누나가 다시 건강보험공단의 5년치 기록을 다 조회를 해봤는데 임신 중절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5년치 기록에 쯔양과 그리고 전 남자친구의 누나의 임신 중절 기록은 없는 상태라서요. 이 쯔양의 법률 대리인은 사실관계상 명의도용 인정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세현 측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게 고소를 한 게 아니라 고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법률 대리인은 고소한 게 분명히 맞고 허위사실 유포 및 공갈 혐의뿐만 아니라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오늘 수원지검에 배당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찌양은 해명과 함께 전 남자친구의 평소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녹취록도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이 긴데 사실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아주 일부분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뜨끈하게 마시네. 억울해? 말도 거지 마. 왔어? 나 아프라고. 너랑 많이 해줄까 오늘? 내 기성분도 똑같아요. 왔어? 어쨌든 돈 가서 나는 그걸 많이 부었고. 네, 저러면서 뒷부분에는 폭행을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전 남자친구의 목소리예요? 한때 교제하던 사람 목소리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쯔양 씨를 한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했다면 도저히 이런 행동이나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쯔양 씨를 성적, 경제적 착취의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거든요. 폭행한 것도 그렇고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고 강압적인 어떤 관계를 맺은 것도 그렇고 다 충격적이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전 남자친구가 돈도 다 빼앗아야겠고 얘를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죽여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까지 녹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폭행이나 뭐 여러 가지 강압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쯔양 씨의 비명을 들은 소속사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서 전 남자친구를 만류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폭행 안 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이 쯔양 씨의 설명인데요. 너무나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본인 입으로는 이거를 대중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쯔양 씨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도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송을 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왜 시작을 했느냐라는 건데 쯔양은 남자친구의 강요 때문이라고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아 그게 아니다. 뭐 손님으로 만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쯔양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힙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건 전 대표의 강요로 시작한 게 맞습니다. 저는 전 대표를 헌팅포차에서 만났으며 연인이었을 때 전 대표는 어떠한 이유로 늘 돈을 원했었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노래방을 돌아다니게 한 것이 업소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어떤 계기로 전 대표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으며 더 수위가 높은 곳으로 즉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보내려는 공모 문자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흥주점에서 일을 한 건 맞지만 지금 다른 곳에서 계속 손님으로 만났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남자친구. 네, 그렇습니다. 과거 쯔양이 일했다는 한 유흥주점 사장이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쯔양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타 업소의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됐다. 그리고 주점도 출퇴근이 자유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이에 쯔양 씨는 이 유튜브 채널 측을 고소를 했습니다. 쯔양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방송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으며 공익이 목적이라 했지만 공익이 아니라 판단돼서 명예훼손을 해서 괴롭혔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